구프랜드 부동산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개선 기대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시장 전반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4월 전망치가 101.2로 전월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산현 측은 주택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커졌지만 전월까지 전망치가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며 미분양 증가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저가나 고가 혹은 거짓으로 신고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법령 정비에 나섭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세 법령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2차례에 걸쳐 필요에 따라 조문이 추가돼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빠르면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포함해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은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 최근 5년간 전국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약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전국 면적별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중대형 면적 아파트 평균 매매값 상승률은 85.37%를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4억 7,085만 원에서 8억 8,951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하더라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한국주택학회가 개최한 주택정책 미래 포럼에서 기재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교수는 LTV 한도를 인상하더라도 DSR 규제 때문에 3-4인 중위소득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가격의 60에서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주택교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매매량이 1년 새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토지 매매량은 11만 2,100여 필지로 전월 대비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2월 토지 매매량이 16만 5,400여 필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동안 토지 매매량이 32.2% 감소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탓에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구프랜드 부동산 뉴스였습니다.